이 동백나무 터널 끝에 비밀의 정원이 숨어있다 합니다. 3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정원, 강진 백운동 원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자희입니다. 말로만 듣던 비밀의 정원에 드디어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저와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 원림이 세워졌던 16세기의 호남은 그야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인물들의 저수지였습니다. 정약용, 초이선사 같은 인물들의 모임터. 그러니까 요새 말로 아지트가 바로 여기 백운동 원림이었죠. 샐러리맨의 꿈. 누구나 같은 꿈을 꿉니다. 말년에는 고향에 돌아가 한갓진 생활 즐기리라고. 도시 생활에 인이 박힐 대로 박혀 그저 꿈뿐인 꿈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 외로운 곳에서 기껏해야 며칠 버티고는 이거 아닌가벼 하고 도망칠 수도 있겠지요. 꿈이 밥 먹여주진 않더라도 꿈이 없인 버틸 수 없을 것이니 꿈꿀 권리조차 버릴 필요는 없겠지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에 온 얘가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니 또 꿈이오 긴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월출산 아래 숨겨놓은 비밀의 정원에서 삶의 윤기 더해줄 아리따운 기억 하나 안고서 삶터로 돌아갑니다.